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 체계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내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선 전체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지역 초중 고등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학교별로 파업 참여 상황이 다른 만큼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여부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과 영양사, 돌봄교사 등 34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총파업 이후 4개월 만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조합원 6,500명 가운데 3,000여 명가량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물가 폭등, 실질 임금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공무원과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동일 임금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단일화를 위한 협의 체계 구성이 저희 목표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급식 종사자지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기본급을 갖게 하는 동일임금제 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우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파업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 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행정 업무를 비롯한 시설관리, 청소 등 직종별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31일 총파업 대응 대책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였고 파업 상황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임금교섭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요구사항을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